네, 반갑습니다. 김창원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인문학하고 과학 엔지니어링 하면 거의 밸런스예요. 뭘 해도 된다, 적성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문과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랑 트렌드랑 엮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융합되는 컨버전스 트렌드 같은 걸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제 길을 이쪽 방향으로 잡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처음에 제 학부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인디아나 존스에 팔려서 사학과에 들어갔고,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받았고, 갑자기 그러던 와중에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정치거든요, 사실. 외교고 전쟁입니다. 정치에 빠져들어서 정과를 해서 국제정치를 전공해서 대학원을 국제정치를 나왔고, 그런 다음에 직장 생활을 첫 직장이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다가 철밥통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때려치고 IT 벤처로 가가지고 치열하게 한번 사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서 정말 제가 많은 경험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돼서 조금 더 체계적인 일을 하고 싶다,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때 이제 파스텔 연구소를 한국에 오픈한다는 공채 기사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서 정말 운 좋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해가면서 기술 경영이란 걸 배워서 공학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화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체 트렌드를 좌우합니다. 루이 파스텔 박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보셨죠? 네, 우리 옛날에 그 과학이나 생물할 때 꼭 나오는 분이죠. 근데 이분을 왜 제가 존경하냐.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의 빅보스였던 분이었고, 이분이 과학적 성과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서 그것을 실제로 상용화했던 시초에 가까운 분이에요. 즉, 광견병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게 광견병 백신을 최초로 만든 역사 사진인데 파스텔로 박물관에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시에 유럽에서, 미국 포함해서 20~30만이 광견병으로 죽었던 공수병이죠. 상황에서 과학자적 양심을 갖고 질병 연구를 하다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는 의료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해서 성공하신 분이고, 이 덕분에 인류가 한 텀을 유지하게 돼요. 요즘 독감하는데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통계적인 수치를 잘 모아서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스페인 대독감이 1910년도에 유럽을 쓸었을 때 1000만이 죽었어요.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1000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3000만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순간적으로 유럽의 대한 평균 수명이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꽉 꺾였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어떤 마을 하나가 다 죽는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병 자체가 무서운데, 지금은 정말 의학기술과 기초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스나 그 다음에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이런 게 떠도 수백 명, 에볼라 같은 경우에 좀 극심하죠. 그런 것들이 떠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고 버텨나가는 것들은 정말 과학의 힘이에요. 이분들이 한 게, 이분이 그걸 한 것보다 이 와인하고 맥주하고 그 다음에 수완 플라스크, 백조, 목 플라스크 이런 것들이 과학책에서 배운 건데, 이분이 소위 우리가 이분의 발견, 미생물에 대한 응용 발견이 없었으면 프랑스나 칠레에 있는 와인을 한국 땅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와인은 원산지에서만 유통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패가 돼요. 미생균이나 그런 것들을 코르크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게 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유, 파스테라이제이션, 저온살균법 에 대한 것들. 원래 우유는 100도에서 모든 균을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 생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좋은 균을 살리고자 했던 것들이 적당한 저온이라는 게 75도에서 80도예요. 저온. 거기서 버틸 수 있고 장내 세균에 유익한 균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는 저온 살균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들이 모두 우리가 일상에 있는 산업하고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최초로 도전해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만들었던 그 연구소 출신인데 1887년에 만들어진 연구소고,
전 세계에서 광견병에 대한 것들을 고마움을 해서 이런 연구에 과학자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만들어졌고 전염병에 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5대륙 28개국에 32군데 연구소, 한국도 2004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2만 명 정도 직원에 달합니다. 우유 회사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 처음에 입사했을 때 파스테르 유업과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프랑스 본부에서 미션이 왔어가지고 만나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스테르 유업 자체가 이제 붕괴돼가지고 브랜드하고 제품만 팔려다니는 거여서 당시에는 한국 야구르트가 갖고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소송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걸 롯데상강에 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민족사관과도 전혀 관계, 민족사관과는 지금 자기네 자체 재단 움직이는 거고요. 완전히 관계가 없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그래서 더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추송을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뭘 했길래 이렇게 대단한가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주사죠. 결핵 예방 백신 만든 거 있잖아요. BCG를 최초로 개발했던 게 파스테르 연구소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던 것도 파스테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아마비 예방 백신 맞는 것도 여기서 나왔고 비형 간염 백신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에볼라 사실 바이러스 최초 연구팀에 파스테르가 주도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다른 특강에 가면은 에볼라와 메르스에 대한 케이스를 갖고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에볼라는 사실 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에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풍토병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의 낙타에서 나왔죠. 근데 왜 에볼라는 그 먼저 번도 알고 있었고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은 2012년에 알았는데 왜 에볼라에 대한 방배가 전혀 안 돼 있죠? 이유는 돈이었어요. 에볼라에 대한 부분을 약을 만들어서 팔아도 예, 살 수요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 메르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집단의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레터를 날려서 무조건 돈을 대겠다. 치료기법, 예방기법 다 개발해서 들고 오라고. 그게 소셜 리글렉티드 디지즈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이 질병 치료도 못 받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학계도. 그거 제가 특강할 때 그 얘기를 많이 영재학교 같은 데 그 얘기를 해서 영재들한테 너희가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알고 과학자가 됐습니다 할 때 그 특강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히든 스토리가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벨상에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여기 계신 분이 두 분이 프랑스와 바레시누스의 룩 몽타니에 박사님 이 두 분이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신 분이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분은 제가 한국에 계실 때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친필 서명도 있고 제가 가보로 제가 운이 좋게 한국에 온 노벨상 두 분을 모셔가지고 전단 팀장으로 수행을 해서 뭐 그 정부 기관 미팅 그 다음에 이제 대중 강연 이런 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을 제가 직접 모셔서 아들은 아직 정체를 몰라요. 나중에 가보 까듯이 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예 정말 어린 나이에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연구소가 있었고 제가 과학과 기술이 결합할 때를 여기에 있는 경험팀에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사진이 움직일 거예요.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면역세포예요. T셀. 이 점들이 뭘까요? 여기 비슷하게 뭐가 힌트가 있죠. 이 녹색 점들이 뭘 것 같으세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HIV, Human Infected Virus. HIV 바이러스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인 장면은 이렇게 됩니다. 에이즈라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기 때문에 사람의 면역력을 구성하는 T셀 면역세포를 에이즈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괴사가 돼요.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실제 T셀이 망가지는 장면이 보여지고.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그만 이거는 에이즈 초창기 때 그것을 에이즈의 원인 규명과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노력이 전세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술이 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게 팡 터지면 다른 데 붙고 하다 보면 사람이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에이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 에이즈 때문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결핵입니다. 호흡기성 질환이니까 숨을 안 들이마실 수가 없잖아요. 폐결핵 같은 걸로 주로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게 넘어서서 폐혈증으로 가서 실제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있는 것은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시도를 했던 것 중에 재밌는 것. 이게 뭐냐면요. 3D로 분석해서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면역세포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우리 세포고,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디에 점착되는지를 보면서 세포 벽에 붙어 있으면 세포 벽에 붙어 있지 못하게끔 하는 약을 찾는 거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영양소를 파괴하면 그 경로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약을 찾는 게 치료제의 시작이거든요. 이거 보는 건 최첨단이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2004년 버전이에요. 원래 과학이라는 게요, IT를 안 받아들였어요. 과학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거부했던 집단이 IT를 받아들이면서, 대표적인 IT가 있잖아요,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큰 맥락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기업 수명이 평균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맥킨지 걸 보면은 1935년에 만들었던 기업은 한 90년가량 잘 버티면 살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 100년 기업이 사실 이때 출신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엑센추어에 보면은 S&P500에 있는 기업이 1990년에 수명이 50년이라고 하면은 2020년에 10년으로 줄어들고요. 이것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게임의 법칙, 그러니까 새롭고 시장의 변화는 계속되는데 기업들이 대응을 못한다라는 것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 토마스 쿡 사례를 봅니다. 토마스 쿡 들어보셨어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죠? 이게 소위 얘기해서 세계 최초의 여행사 비즈니스예요. 이게 영국 기차에서 출발해서 이 토마스 쿡이 재밌는 게 오늘날 얘기하는 패키지 투어를 만든 게 토마스 쿡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면 178년이 됐는데 이게 외환환전, 여행자 수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자체 사업하다가 만들어진 게 지금 온 세계 전체 여행 산업의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16개국의 호텔도 있고 리조트, 항공사까지 있어요. 토마스 쿡.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얘가 망했어요. 토마스 쿡이 망했어요.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망했어요. 왜? 왜 무너졌을까? 근데 어려운 분석이 아니었어요. 모든 산업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예약하죠? 호텔 예약할 때. 전화 예약하십니까? 전화번호도 몰라요. 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여행사 아직도 전화 예약하는 방식을 고수했어요. 아, 뭐 진짜 뭐 깔린 게 앱인데. 근데 또 요즘은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네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패키지 상품을 계속 고수했어요. 맞춤형 상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항공처럼 무리하게 항공산업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항공산업과 여행산업은 판이하게 특성이 다르죠. 메인테넌스라 항공기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의 발생 비용 같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고. 자, 포춘 500에 되는데, 이제 포춘은 사실 1955년부터 매년 500대 기업. 그러니까 소위 탑, 세계 탑 500을 만듭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내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제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향상되면서 글로벌 탑을 잡기 시작하고, 55년 중에 2017년에 살아난 게 59개만 500에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라는 레전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세계에서 500개를 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11.8%. 근데 여기 보시면은 59개가 살아있는 것은 뭐뭐 덕분이다. Creative Destruction That Doing Performance Business. 여기 제가 논문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즉 창조적인
시설, 요소 얘기에서 파괴적 혁신을 했던 기업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입니다. 에보스는 제약사고요. 얘는 뭐죠? GE죠. 얘는 GM이고 3M.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켈로그, 코카콜라. 코카콜라 있으면 펩시콜라, 보잉, PNG. 굉장히 재밌죠. 먹는 것들이 살아있다. 이게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버티고 아니면 성장하고 아니면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코카콜라는 각 나라를 들어가면서 뼈저린 실품을 엄청 했어요. 코카콜라가 옛날에 흑역사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시장 실패예요. 아프리카 시장에 환타를 밀고 들어갔어요. 오렌지 성향을 좋아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성을 잡아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석 이사님, 이유가 뭘까요? 좋은 거 아니라 저 쳐다봤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칼라요. 환타의 색깔은 사바나에 움직이는 야생동물의 오줌 색깔과 똑같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달고 맛있지만 오줌을 먹는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제가 다른 케이스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들 살아가요.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슈밥 총재님이 얘기를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즐겨 쓰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 뭐 AI부터 뭐 빅데이터, IoT, 뭐 자율주행차, 드론까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우리 생활과 갈등 결합체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바꾼 가장 주역 중에 한 명이고 이런 것들은요. 단순하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해졌다라고 하기에는 시장, 산업, 소비 형태, 생활 전반을 바꿔놨어요. 그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간단히 비즈니스가 계속 융합을 해요. 계속 각자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계속 합쳐지고 있어요. 통신, 금융. 이제는 그냥 모바일 뱅킹이 그냥 기본이죠. 그렇죠? 가끔 나 혼자 산다의 성훈이 그 뭐죠? 그 전화로 하는 거를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잖아요. 어떤 IT 강사가 정 힘들면 자기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학원에 오라는 짓이 막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 합쳐졌다가 이것들이 서비스가 융합된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이것들이 산업으로 합쳐지고 산업 전체가 합쳐지는 효과가 계속 나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예매 결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제 모습 때문에. 과거의 영화 예매, 이게 대한극장이 1983년에 뭐죠 이게? 엑셀런트 어드벤처. 이게 줄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왜 줄 서 있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들이 이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로버트 태권브이 예매 때문에 저 때문에 하루를 세셨다는 걸 제가 40이 넘어서 알았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때 저는 울었대요. 줄 서 있는 게 힘들어서 왜 과자 안 사주냐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긴 하세요. 자,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받을 때는 당시에 형 캐시밖에 결제가 안 됐죠.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건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CGV 들어가면 모바일 통해서 예매, 결제, 뭐 그냥 쉽게 카드 연동시켜 하거나 요즘은 이제 사실 뭐 더 편한 게 삼성페이라든지 엠페이라든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좌석까지 선택해서 나오죠. 한 번에 끝납니다. 이 안에 지금 몇 개의 인더스트리가 합쳐져 있어요? 최소 3개예요. 통신, IT, 영화, 페이먼트, 금융, 스페이스까지 3개, 4개. 저는 우리 아들이 가끔 제가 이제 쉬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일을 잘 만들어요. 주말에도 일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특강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끔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은 모험적으로 영화를 딱 대강 보고 찍고 우리 집에서 영화 극장까지 차로 15분 걸리거든요. 가면서 시동 켜면서 켜고 앱을 켜고 횡단보도 걸리면서 선택하고 들어가면서 결제하고 딱 들어가도 돼요. 15분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융합돼서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서비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일단 시장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전통과 업종을 구별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붕괴가 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요. 소비자가 바뀌고 소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이미.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요즘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식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에 있는 산업의 대기업들을 뛰어넘는 현상을 발생했고, 기술의 발전들이 나오면서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네트워크가 재해석돼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됩니다. 기회가. 즉 기존의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부터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자동차 아시죠? 예, 벤츠고요. BMW. 현대도 있고요. 아우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제품이 출연된 전시회는 세계 가전 제품 박람회입니다. CES죠. 지금 2020 CES 하고 있잖아요. 진짜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아, 저는 이걸 못 가봤거든요. 직장을 옮기고 나서. 웃기지 않아요?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 이거 원래 모터쇼에 나와야 될 거예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차량이기 때문에 자기는 IT 솔루션, IT SI 업체 제품이라고 나왔어요. 자동차 회사가 가전제품. 더 재밌는 건 얘네가 자기네가 차 만들다고 또 나왔어요. 구글이죠. 구글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업종의 구별이 없었어요. 전통적 개념에.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타미 힐피거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충전에 관한 태양광 방수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방수도 되고요. 여기다 껴가지고 여기다 라인이 나와요. 꽂아요. 완충돼요. 돌아다니면서 캘리포니아가 사막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입고 다니면 그냥 충전 배터리에 전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가전제품 업체일까요? 의류죠. 요즘 이거를 고상하게 스마트 의류라고 하더라고요. 완판됐어요. 2014년에 나온 거예요. 완판됐습니다. 그 자꾸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부정적 시각 갖지 마세요. 오늘 틀을 깨라고 하는 주제는 자, 이렇게 됐고요. 기업만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했어요. 소비자인 우리. 첫 번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활용에 최대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전에 백화점 가서 살 때 기준은 뭡니까? 마트 가서 살 때 기준은요. 하나 더 준다였습니다. 같은 가격에. 제가 왜 잘하냐면 가장 쉽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정보 뭐 비교도 안 하고 하나 더 준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소비자는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사용 후기, 언박싱 이런 것들이 내가 보는 관점에 이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을 열었을 때 저는 언박싱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본 그림, 그 사진 그대로 나한테 올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박싱을 여는 순간부터 디테일하게 올리죠. 정말 어떤 분은요. 손가락도 얘기해본데 여기 손가락 화장도 한대요. 손가락이 멋있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블로그가 빛이 나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소비자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사용 후기나 제품 같은 것들을 완전히 공유 확산시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죠. 맘카페에서 잘못 벌린 어떤 업체가 카페가 커피 아줌마가 리필해 주는 거 퉁명스럽게 해줬다고 거기는 알바 사장이 개념이 없어요 해가지고 갑자기 그 동네에서 그 카페 절대 안 가고 이런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그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요 오줌과 세상과 다르게
정보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확실히 달랐어요. 전통적인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TV 광고에 프라이드 나왔을 때, 그리고 TV 광고에 금성 텔레비전 신문 광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광고는 이런 형태예요.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은 싸고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들을 유튜브나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 올리죠. 호불호도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진짜. 그걸 보다 보면은 이게 연령층도 구별이 될 때가 있고요. 그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아까 얘기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수입된 제품을 갖고 있어서 번역이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영어를 잘하시고 외국을 잘하신 분들이 원 사이트에 가서 그거를 진짜 실시간 번역으로 올라와서 한국 제품 사용서 번역 잘못된 거 제가 올려드립니다 막 해가지고 올리죠. 무서운 사람. 자기 컨텐츠를 자기가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파스텔 연구소는 12개국 출신이 한국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키스트에 처음에 5년 동안 있다가 판교에 연구소를 두 개 건물을 사가지고 7층, 3층에서 두 개 건물을 독자로 쓰고 있거든요. 위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12개국 출신이고 제 보스는 독일 사람이었고 주변에 다 미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다 오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요.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물론 대화는 영어로 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영어예요. 영어 못하면 휴가 못 갑니다. 휴가 신청서를 영어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11년 동안 살았어요. 생존 영어를 깨닫고 왔습니다. 안 되면 영어끼리 영어로 싸워요. 회의 시간에. 근데 말 잘못해서 이 비속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쌍욕이죠. 나는 그거를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로 싸우다가 이제 뭐가 날아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때 진짜 재밌어요. 브라질 애들도 있었거든요. 브라질 애들이 4강에서 떨어졌어요. 와, 화장실 가서 2시간째 안 나오고 우는데, 어우, 정말 걔네들은 막 펑펑 울어요.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했어요. 위로를 하지만 되게 기뻤죠. 아, 브라질 망가지는 거 여기서 보는 거라 막 이러면서. 독일하고 프랑스랑 붙었을 땐 전쟁이었어요. 우리 보스가 독일이었어요. 소장이 부팀장, 팀장급 된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프랑스가 절대다수예요. 프랑스 연구소다 보니까 프랑스 애들이 되게 사람을 다른 데를 무시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문화강국 프랑스가 우리 한국한테 어떻게 했죠? 1대1로 비겼잖아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박지성이 골 넣어가지고 기억나죠? 그때 독일 애들이 문자로 난리가 났어요. 나는 한국을 끝까지 응원한다고. 나 비트 프렌치 막 이러면서 왔어요. 프랑스 깨부수자. 그리고 저한테 막 우리 보스가 막 킴 나 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아, 그런 문화적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국마다 다른 개념에 의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 제품 설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죠. 기업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자, 그리고 소비에 대한 개념이 확 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는 제품을 살 때 그것을 사서 내 걸로 만드는 소유의 개념이 그동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비가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걸로 완전히 트렌지 됐어요. 다양한 경험, 합리적 가격, 뭐 에어비앤비나 소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슬픈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공유경제의 출현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뉴노멀에 대한 그 트렌드 기저에 깔려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멀은 일정 정도의 전 세계 경제 산업은 성장하고 고용의 창출을 늘려놔가지고 부가 쌓여간다는 게 노멀의 개념인데, 뉴노멀은 노멀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서 저성장과 불행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황이 된다. 그것을 뉴노멀, 새로운 노멀, 이게 앞으로는 저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게 뉴노멀인데, 이게 뭐냐면 물가나 이런 것들의 부담은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을 지금 사람은 신입 들어가서 20년 동안 하나도 안 버리고 모아두면 아파트 서울에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따지잖아요.
너무 부담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한테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이 됩니다. 밀레니얼은 아시죠?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 전 세계적으로 학력이 가장 높고 굉장히 IT 기술에 익숙해져 있는데 경제적으로 불황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경쟁 사회에 하다가 지쳐가는 사회를 뉴노멀 세대예요. 당신이요. 그리고 어디 있지? 저기요. 당신. 거기도요. 자, 근데 이 사회의 특징은 과학기술적으로는 IT 기술이 발달되고 특히 모바일에 대한 편리성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세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품은 정보 계약 체결, 예약하고 반납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서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전하는 곳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시간만큼의 합리적으로 가격을 준다라는 게 해서 공유경제의 시작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한 것들은 최근에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한 게 트렌드 2020에 나온 부분들하고 요즘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걸 몇 가지 같이 나왔어요. 김남주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올해가 마이티 마이스인데요. 이 중에 M입니다. 소비자의 변화 사항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멀티 페르소나라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트렌드 2020을 보면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멀티 페르소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명이 길어요. 이유가 멀티 페르소나를 이해할 수 없으면 트렌드 2020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소비자인 우리에 대한 원천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멀티 페르소나가 원래 아시죠? 그리스, 그러니까 가면, 그 희급 배우들이나 비급 배우들이 가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페르소나고, 어떻게, 심리적으로는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 같은 게 페르소나인데, 멀티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개란 얘기잖아요. 가면이 여러 개. 그래서 요즘은 마이셀프가 아니라 마이셀브즈라고 해요. 영어에도 없는 단어가 나오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는 상황이다. 이게 근데 옛날 같으면요. 이런 개념이 딱 나오면 변절자나 기회주의자인데 이게 요즘은 다양한 거예요. 그만큼 순간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버텨고 자기를 바꿔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굉장히 우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체성이 희박해질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가에 대한 고민의 심리적 상담의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 들어갈 때, 출근할 때 모든 거 걸고 다 내려놓고 갔다. 거기서는 그 안에 캐릭터로 있다가 나올 때는 다시 입고 나와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오늘 매 순간 불을 태웠으니 막내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와. 시내도 커피도 바뀌었다. 워라벨이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직장에서의 나하고 퇴근 후에 내가 다른 거죠. 멀티 페르소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CF 같아서 가져왔어요. 즉,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개념이 변화했어요.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계속 변화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버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낫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멀티 페르소나를 다른 제품에 보면은요, 소비의 양극화가 요즘 많아졌어요.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중간 가격 브랜드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거죠. 이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야누스적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살 때는 나 비싼 거 안 사. 그럴 때는 싼 걸 사고요. 아, 이거만큼은 최고로 사야지. 할 때는 돈을 내고 사요. 우리 자체가 야누스적인 소비 패턴. 이게 뭔가 하면 노브랜드 버거 아시죠? 저희 동네에 맥도날드가 없어지고 노브랜드가 들어왔어요. 노브랜드 버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많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니 로켓이라고 수제 버거집이에요. 얘가 보면 3,500원이잖아요. 얘는 싼 게 한 14,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회사가 같아요. 신세계가 최저가랑 최고가를 다 갖고 있는데 정용준 회장이 그 철학이에요.
이거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네 새 사업군을 재편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다이소 같거나 아니면 럭셔리 백화점 같거나 두 개의 라인만 갖고 있으면 당분간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 버틸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지만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 또 하나 볼까요? 유튜브 정책성 발언의 도구가 취향으로 놓는다. 이걸 제가 재밌게 했는데 또 떠나는 남자라는 게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또 떠남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이 준수한 청년이 직장인입니다. 근데 취미생활이 여행 다니는 거예요. 한국 여행을 안 가요. 다 해외 갑니다. 마카오. 휴가 하루만 쓰고 마카오 다녀오기. 최종연장 이틀 전 마카오 가기. 스카이패스 분석하기. 이 친구가 주로 올리는 거는 마일리지를 적게 쓰면서 비즈니스 얻어 타기 뭐 이런 것들에. 근데 이 친구 진짜 그 해당 업체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을 되게 잘한대요. 왜?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를 써요. 영상을 올리거든요. 여행을 다니는 걸 취미로 알고 있는 유튜브까지 해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한대요.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딴짓 안 하고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 밖을 나가면 배낭여행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을 재밌게 살아요. 지금 구독자가 이제 5만 명쯤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조금씩 모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엄청나게 사진 않아요. 10만 명은 넘어야지 좀 모여,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 뉴욕, 캐나다 여행. 이거는 LG에서 또 협찬을 했더라고. 이 사람이 워낙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LG에서 협찬한 폰 갖고 퀘벡을 휴가 내서 휴가를 진짜 타이트하게 딱딱딱 붙여서 휴가 내서 갔을 때 자기가 찍은 걸 몬트리올에서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러고 세상 재밌게 살아요, 이 친구.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나이 때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러고도 싶었어요,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마카오타워 61층에서 번지점프 했어요. 와이프는 기절해 있었고. 아,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오빠 진짜 뛰어야 돼. 우리 아들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반응이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저를 멀리한 사람이 생겨났고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났고 61층 오히려 편했습니다. 안경 벗고 뛰니까 눈에 안 뵈고 너무 좋아요. 저한테 얘기해. 저는 사실 그런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아스펙트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굉장히 우리 생활에 대해서 당연한 서비스로 보여지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뭐 에어비앤비 있고 이 중국은 디디 추싱이라는 이제 교통, 버스, 카드, 저기 택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파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면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을 하면은 갖고 있는 주식수의 현재 주가를 곱하게 하는 게 시장 가치거든요. 2018년에 보면은요.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IT 기업이 주로 사고 스타트업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지금 7개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50년 뒤에 바뀌고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는 자기네 자산 호텔이 없죠. 그렇죠? 에어비앤비의 자산 가치가 힐튼이나 메리엇, 그다음에 어커 인터컨티넨탈 하얏트처럼 전 세계 수백 개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호텔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높은 게 현실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비즈니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될 텐데 비즈니스 왜 혁신이 포함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혁신할 때는요 잠재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시장의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니즈는 있으나 그 서비스를 하는 그 제공하는 기업이 없을 때 즉 아무도 그 시장에 안 들어왔을 때
그러고 파괴적 혁신으로 시장 진입의 경쟁자. 엄청나게 센 애가 들어와서 얘네랑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때. 그런 상황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게리 해멀, 그 LSA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는 많이 얘기하는 분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21세기에서 버티고 이기려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뒤엎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오스터월더 그 홍대 강의할 때 이거 했었나요, 제가? 안 했어요? 나 했어. 집중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 얘기만 했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비즈니스 전략론 할 때 가장 스탠다드처럼 쓰는 책을 만들었던 대표 저자가 오스터월더인데 이 사람이 2017년에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진단을 내리면서 한 말이 기술 개발 진짜 잘하고 있는데 제발 비즈니스 모델 좀 바꿔라. 비즈니스랑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거예요. 뭘까요? 왜 앞줄에 안 지져가지고.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요?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방법.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플랜은 사업 계획서고 비즈니스 모델은 그 안에서 피를 공급하는 엔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원리, 즉 캐시를 만들고 아니면 프로핏을 만들어서 기업을 돌리게끔 하는 코어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술 개발과 제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우수하나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망하는 기업이 안타까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건데 제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케이스를 제가 조금 다시 리프레이징 하면은 테슬라 아시죠? 두 개 전기 자동차의 운명을 얘기할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또는 또 다른 하나의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베터플레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곳이란 뜻이네요. 더 좋은 곳. 모르시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앨런 머스크가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고급형, 고용량 배터리를 갖고요. 럭셔리 컨버터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테슬라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선주문을 했죠. 고객의 반응을 하고 예약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조로 넘어간 거예요. 만들고 나서 판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수요도 확인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붐이었었잖아요, 사실은. 확인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통해서 제가 1월 9일자 확인해 보니까 시가총액 99조 원이더라고요. 주당 469달러. 원래 중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안전궤도에도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 회사 시장 가치가. 근데 베터플레이스는 보시겠지만 2007년에 샤이 에거시라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영원 높은 기업가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꿈은 이거예요. 오일프리, 석유 자원을 쓰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환경론자거든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거기에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통하면 석유자원을 쓰지 않고 석유자원의 의존도도 안 쓰도 되잖아요. 중동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시장 수요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검증을 안 하고 인프라를 깔면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베터플레이스를 유럽 전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반대하고 환경을 잘 지키려는 나라 중심으로 막 갑니다, 이렇게. 근데 돈을 다 쓰고 결국에는 중도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2013년에 9,300억 원 날리고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샤이 에고시도 굉장히 천재적인 야망가거든요. 근데도 비즈니스 모델,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기업을 계속 굴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1조 원 정도 생기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쌓인 게 돈인데. 근데 언젠가 계속 수요를 하듯이 공급을 하지 않으면 오퍼레이션이 막힌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1조 원짜리 투자를 받고 기업 하나가 사라졌어요. 자,
돈을 다른 식으로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김주미 박사님하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작년 내내.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슬라이드 쉐어를 많이 하는데 제록스 아시죠? 우리가 쓰고 있는 복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1959년에 나왔어요. 지금 쓰는 복사기의 형태가.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한 거죠. 원래 제록스가 독일의 유태인이라는 유성학자들 2차 대전 때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만들었던 회사라서 정말 독일의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간 건데 얘가 안 팔렸어요. 이유가 너무 비쌌어요. 당시에 우리 기준으로 채용하면은 거의 1억에 가까웠대요. 복사기 한 대. 감사합니다. 네, 1억 당첨. 복사 한번 하려고 1억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크죠. 첨단, 당시에 첨단 과학기술의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려. 그래서 진짜 유명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TFT를 조성해서 이거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판매하지 말고 대기업한테 대여를 해서 수익. 요즘에 얘기하는 렌탈 비즈니스의 시도가 이쪽에서도 나왔어요. 렌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실 정수기를 파는 것보다 웅진 렌탈에 비해서 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원을 찾았죠. 이런 것처럼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전환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걸 얘기할 거예요. 리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포지셔닝. 원래 여기에 위치한 것을 이쪽으로 다시 포지션을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 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정말 심각했죠. 뭐 탤런트 이광기 씨 아들도 너무 안타깝게 죽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 상황이 많잖아요, 사실은. 저도 인플루엔자 유사 판정받고 집에 감금됐다가 아닌 걸 확인하고 뛰어다니면서 조깅을 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하면 생각나는 약이 하나 있죠. 타미플루죠. 타미플루는 원래 로슈에서 스위스 로슈에서 판매를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벤처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들었고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역 중에 한 분이 제일교포 출신의 한국인 박사 김정은 박사님이에요. 화학을 전공하신. 제가 정말로 행운한 게 김정은 박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같이 차도 한잔 했었어요. 코엑스에서 만나서 박사님 존경합니다 하고 어디냐 했더니 파스텔 하니까 만나주시더라고요. 파스텔은 세계적인 네임밸류의 세계 3대 연구소거든요. 3대 발 그런 걸 통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뭐 가이드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사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타미플루는 기억나시죠? 타미플루하고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리렌자라고.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리렌자? 타미플루는 2009년에 33억 불. 3조 5천억 팔렸죠. 이렇게 놀란 숫자는 아니에요. 제약 쪽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파이자에서 만든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제 있죠. 그걸 많이 팔렸을 때 한 해 25조 원 정도 팔려요. 약 하나가. 제약 산업이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정말 도박보다 더 심해요. 망하면 쫄딱 망해요. 근데 여기는 성공을 했지만 리렌자는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라는 GSK에서 만들었는데 얘네는 11억 불 많이 팔리긴 했어요. 1조 한 3조? 1조 3천억 원? 왜 이렇게 3배 차이가 날까요? 궁금하시죠? 아니 당시에는 이런 계통의 약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기억나세요? 로슈에 우리 정부단을 보내가지고 약을 더 달라고 확충을 비축물장 이런 심각한 전량무기처럼 다뤘는데 타미플루는 알약이고요. 경구역은 해서 만든 흡입형이에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처럼 흡입한다고 해서 이거를 안 사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문화생태적인 차이죠. 그래서 리렌자는 현재 주사제로 전환해서 예방백신으로 제품을 리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패했던 것도 한번 재해석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는 것들이 리포지셔닝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리포지셔닝 한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과 그때 소비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 얘기할게요. 김상률 교수님이 특강하신 거 기억하죠? 차별화하지 말고 차별하라. 그때 나왔던 게 이거 기억나세요? 호주의 제플 슈츠. 여기가 돈이 없어서 상가 7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 7층에 샌드위치점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 7층에 7층까지 걸어가서 오더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은 게 경험을 팔기로 한 거예요. 샌드위치보다. 호주 멜버른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보여드린, 제가 이거 비슷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다른 쪽에서. 자, 뭐예요? 자기 샌드위치 낙하산 타고 올라오는 거,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제플 슈츠가. 제플이 샌드위치고 슈츠는 낙하산, 패라슈츠의 남부분. 경험을 팔아. 이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와, 7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나? 아니에요.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자기 거 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스마트 모바일 앱이 수위에서 고객이 가장 불편을 감수해야 될 리스크를 아예 없앤 거예요. 그냥 창문에서 몇 벗고 나갑니다.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흉내낸 상점이 있대요. 재밌더라고요.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아니 뉴스에는 떴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의 영상은 2016년도 영상이거든요. 호주에서 이제 사이트 뒤져서 받은 영상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고 요즘은 이제 그 경험을 준다고 선익동인가요? 저 종로구 더 들어가 옛날 마을 있는데 거기에 예? 익선동 맞아. 익선동 선익동은 어느 동네지? 익선동에서 뭐 케이크 같은 거 옛날식 하고 38,000원 팔고 막 그러잖아 세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뭐지 구한말의 클래식한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겪어보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간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추억에 젖어 가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신기해서 가는 거고. 왜냐면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이 세트장처럼 그게 있고 거기서 뭘 팔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 한약방 뭐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을지로사가 뒤쪽에 있는. 그거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플레이스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켜요. 가능했던 부분이 모바일 앱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마존이 재밌는 도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알려진 것보다 또 다른 숨은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의심을 신뢰로 전환했다고 썼습니다. 다른 얘기죠. 아마존에 대해서. 의심이 뭘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온라인으로 한, 지금은 온라인 몰이라고 하기보다는 구글과 같은 IT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이 상점을 냈어요. 오프라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마존 고를 압니다. 무인 결제가 되는 아마존 고. 자기네 아이디 카드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결제하지 않고 들고 나오면 알아서 체킹돼가지고 다 페이먼트가 되는 거죠. 앱을 통해서. 근데 아마존 포스터를 따로 냈어요. 왜 포스터를 따로 냈을까요? 아마존 포스터는 뉴욕 소호에 있는 중심에 넣었는데 얘는 소위 얘기해가지고요. 아마존 몰에서 파는 상품 중에 별 4개 이상만 파는 거예요. 소위 가장 잘 나가고 검증받았던 거를 보고 파니까 여전히 미국에는 온라인 쇼핑을 믿지 않는 사람이 4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도 일부 특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온라인으로 안 사요. 구두를 안 사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에서 옷 같은 거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느낀 건 뭘까요? 아마존 직접 방문해서 아마존 포스터의 제품, 레벨의 제품을 보고 와,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얘기하는 큰 그림, 다음부터는 오지 마시고 버튼 누르세요. 앱 가셔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문하세요. 게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오감에 따라서 관련된 경험을 갖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 게 저의 룰이었는데 이 아마존 포스터는 그 룰을 소비자의 트렌드의 심적의 룰을 바꿔요. 아마존 포스터급 제품은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아, 나 잽조베스 가끔 진짜 섬찟한 거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은 의심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사업만을 확장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라스트 핏 이코노미가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나왔는데 이걸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라스트 마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라스트 마일은 뭐냐면 극단적 표현으로 비교하면 사형을 앞둔 사형자 죄수가 자기의 마지막 교수대형 맨을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라스트 마일, 라스트 미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극단적인 표현이 맞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객의 만족을 채워주려는 게 라스트 핏 이코노미다.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크게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세 가지 나요. 배송의 라스트 핏, 또 이동의 라스트 핏,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두 개를 다룰 건데 지금은 배송을 다룰 건데 배송은 마지막 접점까지 편리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장 간단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쿠팡 문합 서비스. 사랑하죠? 저는 쿠팡을 사랑합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새벽 배송. 저희 와이프는 본인을 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쿠팡 기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꼭 물리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문합 배송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물결 맥혀고. 와,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 탄 적 있는데 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물은 안 시킵니다. 근데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힘들 수 있죠. 들고 올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잘 찾으시고. 자, 이거는 원래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기거나 아파트 단지 특정 지정된 데에서 맡기는데 그게 싫어서 누가 내 문 앞에 던져주고 갔으면 분실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마지막 그 몇 미터 간격을 작게는 뭐 3, 4층일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11층 사니까 11층인데 그거를 원하는 게 라스트 핏 이코노미예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서비스나 또 다른 사업에 포인트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욕심이 원하는 바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술을 비즈니스 전환된 사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주무시는 분은 없으세요. 존경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 요즘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좀 했었던 부분인데 구글이 AI 듀플렉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비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PC로 하거나 모바일로 내가 어디 예약하고 온라인으로 할 것들을 예약을 하면은 이 AI가 실제 가게나 레스토랑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요. 지가 통화를 해요. 그리고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네,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예약해 주세요. 라고 전화를 끊어서 예약을 확정됐으면 오더한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네, 뭐 창원님, 뭐 미용실 뭐 12시 몇 분에 예약 완료됐습니다. 딱. 시연 장면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전화를 할 거고요. 미용실 직원이 받는데 미용실 직원은 AI 로봇가 전화한 건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AI가 지가 하는 거 이런 것도 직접.
예, 네, 실제 시연 장면이에요. 여기서 바로 전화를 해서 입력해. 여기서 입력된 값들은 간단해요. 뭐 헤어컷 서비스를 원하고 며칠부터 몇 시가 좋고 뭐 예를 들어 대안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옵션은 뭐 2시부터 3시가 좋고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아까 얘기한 이 AI가 얘기한 건 대사를 사람이 친 게 아니라 조건 값을 입력해서 지가 유추해서 사람처럼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갖고 여러, 이거 말고 레스토랑 테스트도 했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 그 점원들이 AI가 전화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요즘 백화점에 뭐 샵 어드바이저나 챗봇 같은 것들을 쓰는데 이거는 거의 끝장판 부분이에요. 구글은 여기에 매달렸던 또 다른 수험사가 있어요. 음성에 대한 AI가 가장 발전된 거는 IBM에 갖고 있는 왓슨이에요. IBM 왓슨이 우리가 알고는 암 진단 서비스를 잘하는 왓슨 포 언컬러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왓슨의 최초 초기 프로토타입 타입은 음성 인식이 되는 AI였어요. 거기다가 의학적인 것들을 DB를 넣어서 그쪽에 디벨롭을 시킨 건데 왓슨이 예전에 IBM이 자기네 왓슨의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퍼디라는 퀴즈쇼, 미국의 퀴즈쇼가 있거든요. 문제 맞추면 200불 주고 300불 맞추고 하는 거에 출연을 시켰어요. 그리고 역대급 중에 제퍼디 우승했던 사람 3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I 왓슨 역대급 우승자 중에 잘 나갔던 사람 2명을 해가지고 해서 걔가 말로 모든 대화를 다 알아듣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AI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사람처럼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사투리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대화가 됩니다는 AI를 얘기하고 싶었고 구글은 거기에서 밀린 것들 되게 고민했어요. 굉장한 M&A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모든 회사를 다 얻고 자기네 걸 하는 거예요. 아마존은 대표적으로 알렉사가 있죠. 아마 알렉사가 인터뷰 중에 한 것 때문에 가끔 회자가 되죠. 인간 쓸어버리겠다고 한 말이 말실수가 나가지고.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AI하고 로봇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터미네이터 생각나죠. 터미네이터가 나와서 우리를 쓸어버리면 어떡할까? 그건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생존에 대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려면 이런 소프트 AI나 소프트 로봇가 더 문제예요. 영국의 유명한 영화 중에 이제 마이 가정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로봇 가정부가 너무 바쁜 엄마, 워킹맘을 대신해서 봤는데 요리도 잘하고 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남편이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주고 대체를 해. 그 사람이 나중에 화가 난 엄마가 주문한 거예요. 자기를 보조할 사람을 둘라고 부하를 둘라고 엄마가 와서 막 엄마가 화를 내죠. 걔한테 AI한테. AI가 되게 예뻐요. 또 완전 예뻐요. 실수한 거야. 거기서 뭐야. 자기보다 조금 안 된 사람을 하든가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당신 아들보다 더 당신 아들한테 잘해줄 수 있고 당신 아빠보다 더 맛있는 요리 해줄 수 있고 오직 사랑하는 법만 모른다. 사랑에 대해서만 모른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 AI나 소프트 로봇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잡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스트롱 버전은요. 그냥 우리를 죽이면 끝이에요. 우리를 부하로 만들거나 터미네이터처럼. 우리의 생존, 먹고 사는 생존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소프트 파트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에 계신 분이 오시네요. 삼성 욕할 뻔했는데 조금 전에. 자, 이건 이제 2017년에 나왔던 이제 강의 중에 하나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빅데이터가 되게 익숙한데 제가 이 강의를 2017년 강의 때만 하고 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올해 얼마 전 가을에 특강할 때 얘기했는데 CEO분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보셨나 싶어서 기술의 발전은 이제 빅데이터가 요즘 많은 비즈니스 전략을 만드는데 제품을 이렇게 구성할 때도 사실 있어요. 이거 소리가 작지?
탄생했을까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편의점에서 김치찌개 맛 컵라면을 살 때 감자 스낵도 함께 결제된 경우가 많다는 데서 착안한 겁니다. 이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최우철 기자가 뉴스인 뉴스에서 소개합니다. 흔히 보던 요구르트 양이 부족해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실제로 사서 포장을 뜯지 않고 빨대를 꽂아 마시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커서 먹으려니까 두세 개는 먹어야 양이 차더라고요. 양이 차다는 얘기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대만에서는 이 버전이 많이 나왔어요. 대만 편의점에서는 그래서 용량을 3배로 늘린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일반인들의 SNS 글도 활용됩니다. 41억 건의 SNS 글을 분석해보니 집에서 맥주를 마실 때 만두를 안주로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와 만두를 함께 묶어 광고도 하고 할인 행사를 펼쳐 비수기인 여름에도 만두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성공했던 기업이 비비고예요. 버블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먼저 저희는 확인을 하고요. 상관없이 다 파악을 한 후에 그 안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포인트 혜택을 늘리는 것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률이 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 2016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요즘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데이터 앵벌이 사업을 해요. 소위 얘기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편의점망이 진짜 무서워요. 아까 얘기했던 건 맥주를 편의점에서 살 때 함께 사는 것들을 계산하다가 만두를 많이 안주를 거리로 산다는 거를 했는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술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의외로 저는 오징어 안주나 이런 것들 많이 마른 거 살 줄 알았는데 만두를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요. 맥주엔 안주 안 드시죠? 네. 그게 안주예요? 네, 저런 분도 계셔야죠. 네. 주류업계가 맥주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비즈니스인데요.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이에요. 이름이 스타쉽이에요. 스타쉽 테크놀로지 이름이 되게 멋있는데 우주선이죠.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데냐면요. 미국 대학 캠퍼스 6곳을 잡아서 이게 자율 배달 로봇이에요. 얘를 5천 대를 배치해가지고 음식물 배달합니다. 미국 캠퍼스는 밥 안 싸갖고 다니면 굶어요. 커서. 차 갖고 이동하잖아요. 저기서. 우리는 전력 질주하면 가능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교내 군내 식당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주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노천광장 어디에 있습니다. 아니면 기숙사 동아리 A 건물 앞에 있으면 얘가 GPS를 입력된 대로 쫓아가요. 이거 일단은 물건을 실어주고요. 그러면 주문한 사람을 입력된 가격 따라 갑니다. 자, 이게 최대 속도 4마일이고 9km까지 늘 수가 있고 주문당 한 2달러 정도, 2,400원. 쿠팡 우리가 배민이 얼마죠? 비슷하죠? 자, 차 몰고 가서 간식 사올래요? 이걸로 간식 가져오라고 할래요? 이게 더 이지하거든요. 아주 편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역 상가 대학 소속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컬라버가 될 수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미국은 진짜 거대하죠. 캠퍼스 하나 자체가. 이제 점점 넓어지는데 인간이 개입된 배송 형태보다 더 나은 수익 모델이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배달 밀리면 안 가죠. 로봇은 어디 짱박해서 안 쉽니다. 항상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일 끝나면.
전기만 제때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을 제가 나중에 연관지어 설명할 건데 미국은 2025년까지 가정용 식품에 1000억 달러 이상 진출, 즉 식품 배송 시장이 우리나라 쿠팡 마켓컬리만의 문제 그 이슈가 아니라 소위 선진국 부분에서는 이 식품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부분은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운송에 대한 시스템과 모바일이든 뭐든 그런 편한 그것이 주도가 되지만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허튼에 대한 딜리버리, 배달에 대한 문제가 다른 기술적 발전으로 해결이 되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물류유통은 다른 어스펙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플랫폼이라는 걸 잠깐 얘기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은 사실 기차역으로 알고 있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고대어로 가면은 플랫이라는 자체가 원래 플랫이 평평하다는 얘기거든요. 플랫폼, 평평한데 구조화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의미가 커요. 근데 플랫폼의 원래 기본에 대한 두 가지 주체는 기차하고요, 승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적 플랫폼 경제는 여기에 기차역 안에 음식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서점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대 서비스가 플랫폼인데 IT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들이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기존에도 플랫폼이 있었어요. 기차역 말고도 비즈니스적으로. 신용카드는 다이너스카드에서 역사를 시작했어요. 신용카드도 있고 유통 플랫폼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왜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 특성이 지금에 나온 플랫폼 기업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돈이었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 만들 때마다 큰 돈을 만들어야 되고 신용 결제 시스템 같은 신용카드는 고객의 모집에 대한 것들을 가맹점을 확인하는 것들, 포스라 라인 같은 것들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IT 발달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초과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해져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을 누가 깔아놓고 그럼 이제 요즘은 플랫폼의 주인이 누군가가 운영체제가 누군가가 있다. 누구는 영상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모바일 거기 그 쇼핑이 될 수 있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에 관점이 있어요. 활용이 등은.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비용이 적었던 단점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글의 법칙이 생각날 수 있어요. 진검승부예요. 하루하루가. 플랫폼은. 자, 이 핵심 개념은 규모의 경제. 예전에는 뭐였어요?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원가를 낮춰가지고 판매를 많이 해서 매출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적 고전적 경제인데 이제는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시공간의 벽이 없어지고 편리하게 막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만들고 판매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 사람이 나중에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 수요자가 받기도 하고 막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도 막 없어지고 이해관계들이 되게 복잡해지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끼리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공유경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잘하시니까. 구독경제를 지금의 현대는 구독경제인데 지금 여기 보는 건 2019년 4월에 있던 광고 카피예요. 현대 셀렉션. 이거 뭔지 아세요? 현대 셀렉션. 현대자동차에서 했던 광고입니다. 이광배 대표님. 현대 셀렉션. 원 플러스 원 아닙니다. 렌트 같은 개념으로 돌려서 하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즉 월 얼마를 계속 내면은 얘도 탈 수 있고 얘도 탈 수 있고 얘도 탈 수 있고요. 구독하시. 구독의 개념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불입을 하고 약속된 서비스를 받는 게 구독이에요. 우리가 우유나 신문 구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 구독에 대한 부분은 사례 대금의 과금 체제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7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월 소나타급을 탈 수 있고 아니면 기아 K5를 탈 수 있고 뭐 100만 원일 때는 뭘 탈 수 있고 이거는 현대만의 독특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는 이미 다 했었던 거예요.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월 200 되면은 람보르기니 계속 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버전 바꿔가면서. 자, 현대자동차의 수익 모델은 제조 판매죠. 제조 판매사가 갑자기 렌트 비즈니스나 렌트 비슷한 구독형 모델을 갖고 왔어요. 요즘 가장 무시했다가 가장 무시하고 있었다가
가장 가까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예요. 큰 그림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듭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구독경제, 공유경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아까 교육음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썼던 칼럼 그대로 카피해 온 건데요. 넷플릭스 같은 건 아시죠? 넷플릭스 우리가 얘기 전에 영화나 이런 걸 다운로드 받거나 온디맨드로 보려면은 건당 돈을 지불하고 보는 체제인데 넷플릭스 안 그렇죠. 넷플릭스는 월별로 내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무한대로 보죠. 이 넷플릭스 중독을 만들잖아요. 연휴 때 뭐 하세요? 제가 20편 시리즈 5개 완독한 적 있어요. 3일 동안 와이프랑 대화 1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같이 와이프도 이제 중간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죠. 5편 보고 있는데 1편부터 4편을 얘기해야 될래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다시 보기 있잖아. 네 걸로 봐. 넷플릭스는 모바일부터 랩탑, 노트북, 아이디만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네 걸로 보라고 제가 친절하게 내밀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배려가 없는 남자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구독형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제 거래 방법의 방식이 바뀐 거거든요. 제품의 본질은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 있는 벌치 박스인데 이거 소위 얘기하면 화장품 박스예요. 구독을. 이게 2010년에 생겨야 되는데 월 10달러나 20달러를 주면은 매달 화장품 박스를 화장품 4~5개를 보내줘요. 고객한테 화장품을 보내주고 이거는 고객이 일단 자기의 선호도 같은 것들을 뭐 피부톤이 어떠고 뭐 건성인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 더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패션 스트림이라고 제가 예전에는 미국 사례만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일본 쪽 사례 분석하다가 에어클로젯을 찾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300종의 브랜드 의류를 갖고 10만 점 이상을 갖고 있다가 월 6,800엔, 6만 8천 원, 월 9,800엔, 9만 8천 원에 세벌 또는 무제한 대여를 통해서 옷을 빌릴 수 있어요. 옷을. 미국에서는 이제 런어웨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파티 미국은 비즈니스, 직장 비즈니스 많이 있잖아요. 파티가 많잖아요. 금요일마다. 그때 파티복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파티복이 다 명품이에요. 비싸요. 한 월 20만 원 하는데 파티 드레스 같은 것들을 빌려줘요. 막 터니버리, 마크 제이콥스 이런 것들. 그것도 뭐 가입자가 100만이 넘어요. 대도시.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독 형제의 또 다른 형태하고 또 다른 숨은 의미가 뭐냐면 AI나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 취향에 맞는 것. 벌집박스는 전문 큐레이터가 선정한 현대 밀레니엄 세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정장애 증상이 다 있어요. 의사결정장애. 본인 거울 보고 얘기해봐요. 자기 스스로를 감상하면서. 왜냐하면 정보나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정말 베스트인지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 그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나타났어요. 딱 하고 와 한마디만 무너져요. 오빠 그게 정말 싸고 좋아? 어? 한 시간만 더 찾아볼게. 한 시간 더 찾아보다 아직도 스타일러 결정을 못했어요. 그게 두 달 전이에요. 저희 집 상황. 결정장애가 심해져요. 근데 화장품이나 패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갖고 한혜진급 같은 전문 큐레이터들이 많은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들 한혜진이 해준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기는 그 사람 믿고 하는 거예요. AI가 내 거 다 분석해서 해줬어. 일단 걔 믿어볼래.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주는 것도 있어요. 구독 경제는 예전에 이런 편리성이 있다가 요즘은 오히려 내가 결정할 고민을 안 해도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서비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밌어지죠, 점점.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자, 우리는 계속 바닥 밑으로 망가지면 돼. 침몰해. 아니죠. 기존의 기업들도 세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리어트 호텔이요. 2019년부터 숙박 공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어요. 메리엇이.
에어비앤비 모델에 90도로 고개를 숙인 거나 똑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자,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전통 박진희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어비앤비가 2008년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호텔 방 한 개당 수익률이 2%씩 빠졌대요. 방이 몇 갠데요? 메리엇이 호텔 하나 가고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메리엇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려고 해서 이 사람들 대신에 럭셔리라는 프리미엄을 선택해요. 그래서 홈앤빌라스인데 이 사람들이 고급 주택이나 빌라, 성, 캐슬,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캐슬, 롯데캐슬 말고 진짜 캐슬, 그 캐슬. 예전에 제 프랑스 친구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여행 때 자기네 집에 오려고 해서 한국의 연구원들이 갔는데 캐슬이었어요. 밤에 되게 무섭대요. 자, 이런 데를 숙박 시장에 홈앤빌라 바이 메리어트 서비스를 연청하는데 1박에 싼 게 200달러에서 10,000달러. 이런 데는요, 좀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도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게 패션 런칭, 쇼케이스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데를 빌려서 많이 해요. 기업들 고객도 같이 잡는 거예요. 가능하죠. 10,000달러 개인이 쓰면은 정말 돈 많거나 오늘만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데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뭔가 했을 때 플레이스가 필요할 때 이런 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사진이나 뭐 이런 것 컨셉 잡기도 카탈로그 촬영도 되니까. 자, 되게 과 역시 토파즈 한번 가셔야죠. 토파즈 대표님 기억하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는 이제 그 번호를 딸 때 뭐 번호를 비밀번호 알려주고 바꾸곤 하잖아. 여기는 이제 전문 관리인이 직접 열어주고 관리 매니지먼트 업체까지 두고요. 그다음에 그 얘네들이 이거 하려고 앱 호텔 투나잇 같은 미국의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고 지금 넥스트가 힐튼하고 하얏트도 메리엇이 뛰어든 걸 보고 자기네들도 자기네만의 특성을 담으면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 기업도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네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분석해서 현재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 잠깐만 소결.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제 강의가 아니에요. 전 2시간 연강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단 진입 장벽이 아까 낮다고 했죠. 왜냐하면 IT로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소요병이 낮지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파급적으로 확 늘어나잖아요. 내가 여기서 오늘 사례를 안 들었지만 다뤄보고 싶었던 게 이제 미디어 커머스를 다루고 싶으면서 블랭크 커퍼레이션 케이스를 다루려고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2시간 반 될 것 같아가지고 마약 베개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블랭크 커퍼레이션인데 걔네가 이제 3년 만에 매출 1200억 돌파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걔네 원래 광고회사 출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광고회사 출신들이 만드니까 니치 상품을 아는 거예요. 요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비포 앤 애프터의 그런 상품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광고 출신들이 만든 잘 아시죠? 실장님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걔네들이 직접 제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품 하나에 대해서 보통의 그룹이면은 회사라면 뭐 TV 광고 하나, 라디오 광고 하나, 대신에 버전 여러 개, 잡지 하나, 걔네들은 제품 하나에 광고 30개를 만듭니다. 아예. 모든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답할 수 있는 광고 세트를 풀로 갖고 있어요. 머릿결, 그럼 머릿결이 좋아지려면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머리 세팅이 좋아하려면 그것도 고등학생용을 만들고 대학생용, 젊은 사람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타겟 마케팅의 극적을 세그멘테이션 완전히 나눈 거예요. 마이크로하게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지금은 성공인데 넥스트를 모르겠어요. 지금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고민은 자기의 넥스트 그림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것 가능하고 제조가 서비스화되고 신규 사업 추진. 제조의 한계는 이제는 제조 산업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 수익밖에 없다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제조가 서비스에 됐던 대표적인 케이스 뭐 같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LG의 지인 서비스, KCC 서비스. 지인은 건축 내장이나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한 건데 이제는 뭐 해줍니까? 인테리어 컨설팅까지 다 해주면서 이러한 멋진 신뢰가 나오려면 저희 제품 이걸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샘도 그러죠. 한샘몰이 따로 있고 컨설팅 하잖아요. 이게 제조 베이스의 판매 서비스에서 판매해서 서비스의 개념을 수익을 얹어가지고 자기 제품을 그걸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제조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하고 매월 돈이 들어오니까 매출적으로 리스크가 감소해요. 약소금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다 우리 바로바로 결제해가지고 사잖아요. 구독 같은 거. 자, 넣고 제가 이제 요즘 새롭게 얘기하는 테마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예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은 진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융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직접 해서 코스트를 해야 될 것들이 부담되는 것들을 하나씩 경기가 낮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산업군이 되면서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것들. 플랫폼 나오고 물류유통의 패러다임 변하고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 자산을 재해석해서 다른 비즈니스로 새로운 게 만들거나 기존 플레이어들은 아까처럼 사업 전략 변화를 계속 가속화하거나 첫 번째, 식품. 이커머스 매출 식품이 지금 대형마트를 제껴가고 있어요. 새벽 배상 시장도 2015년에 했다가 이제 8천억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가장 먹거리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요. 식품은 뭐였어요? 마트에 식품 매장 가서 사오거나 시장 가서 사오는 거의 의미예요. 안 그러면 간편식 식단이었어요. 그렇죠? 일상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던 시장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새벽에 배송되고 그냥 길 가다가 시장까지 안 가고 마트에 안 가도 보고 그냥 간편 결제하면 새벽에 와 있고 모바일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주문량이 빅데이터상 엄청나게 쌓이니까 시장 급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보고. 업태별로 봐도 대형 마트에서 있는 부분하고 백화점보다 지금 온라인하고 온라인 판매가 훨씬 높아졌어요. 완전 뒤엎어지는. 이마트가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매출 손실 발생했다는 게. 작년부터죠. 이게 철옹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부분도.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마트가 왜 쓰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 세상에 바뀌려고 하는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로스 부분을 메꾸거나 자연스럽게 마트에 대한 오프라인 비중을 줄여가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여기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라입니다. 자라 아시죠? 자라가 2018년에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 30%를 줄였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온라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오프라인 매장 10개보다 더 많았대요. 사람들이 자라는 대형 소위 랜드마크 스토어만 있으면 돼요. 큰데 사람들이 몰려서 보잖아요. 유형을 보고 거기서 사서 입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아마존처럼 비슷한 거 사이즈 맞고 하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또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식품 시장에 배송을 요즘엔 진짜 이게 전쟁이죠. 이게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기 얘들은 사실 지금 막 제살 깎아맞기 전쟁식까지 보여져요. 사실은 이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러려면은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요 물류 유통의 시스템이 많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스마트 물류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마켓컬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마켓컬리는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100% 자동화가 아니에요.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해놓으면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코스트가 RPA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로봇 프로세싱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 물류유통사한테 전력 투입을 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그걸 해요.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는 이게 유통을 하게 되면 항공부터 뭐 배 운송까지 대규모 유통센터, 그러니까 물류센터까지 운영하는 게 요즘 쿠팡이나 한국 야구르트나 뭐 이런 데들도 다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 프로세싱 능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알리바바가 이번에 광군제 때 1초에 54만 5천 건 주문을 동시 처리했어요.
이러니까 한 번에 52조, 하루만 광군제 기간에 50조가 넘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문을 받다가 지치는, 나중에 서버 폭발합니다. 근데 그 서버에 폭발할 정도의 데이터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규모가 커지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이런 게 가지고 스페이스십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떤 특정 지역의 드론이 그 지역의 스팟으로 배송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고 있어요. 아마존 프라 그 에어프라임 쪽에 이제 끝판왕을 보는, 아마존이 그리는 세상은 이거래요. 현재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웬만한 아파트들 다 건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된 부분은 또 이게 키봇인데, 키바가 뭐냐면 아마존 요 물류센터에 지랄한 로봇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기자기한 미디어를 쓰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토파스 이거 봐야 돼요. 아마존에 145kg까지 그냥 갖고 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수는 A구역, 뭐 과자는 B구역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가 알고 태깅에 있는 걸 찾아서 갖고 와. 분류 체계가 없어요. 그냥 막 쌓아놓는 거예요. 뭐가 하면 쫙 로봇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읽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3년 전 영상이에요. 이거 지금 한국에서도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좀 되게 아마존이 이거 나오는 부분을 조심스러워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들을 보조하기 위한 로봇이라는 메시지를 자꾸 깔아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 닥쳐야 될 문제예요.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도와서 인간의 생산성, 인간을 노동을 덜 하고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윌리에 나오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영화 윌리. 지구 청소하는 로봇. 사람들 어디 있죠? 달 근처에 우주선 안에 있어가지고 다 텔레토비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거예요. 장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기업의 변화, 다른 세상. 하나, 야쿠르트를 제가 재밌게 봅니다. 야쿠르트는 아시겠지만 이 아줌마들이 무섭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전담 아줌마는 누구 아들이 누구고 몇 살이고 뭐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제품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2017년부터 이츠온이라고 해가지고 반찬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 이동용. 이게 원동기 면허 자격증 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 예전에 이슈 있었거든요. 아줌마들은 그냥 몰고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시험 친 분들도 있대요. 예, 네, 이게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시잖아, 이렇게. 밤에도 돌아다니는데 섬치 차신 거 봤어요? 무슨 고스트 돌아가듯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한번 제가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거든요, 밤에. 예, 네, 할 거 다 해요, 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마스크 하고 하다가 동네 아주머니 한번 놀래켜가지고 어두운 가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자, 여기선 배달 인프라가 사람을 통해서 한 부분에 여기에 카트라는 전동 카트가 붙었어요. 여기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접근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여기는 냉장이다 보니까 냉동식품은 취급을 안 해요. 냉장식품만 취급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쿠팡은 진짜 박스 포장이 엄청나죠, 사실은. 무슨 수류탄 싸듯이 보내죠.
그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그냥 꺼내서 줘요. 이건 왜 신선식품만 취급하는 냉장식품만 유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건 사실 맞벌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기 밖으로 자기가 못 챙겨 먹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가능해졌고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요즘은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 세계에서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신기한 음식들이 많아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 편의점 가서 편의점 문화 체험하고 왔잖아요. 요즘은 가면은 우리가 후쿠시마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죠. 거기 가면. 이런 시장이 2011년 1조 원에서 2017년 3조 원까지 3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동 카트를 개발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공급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1,000명의 야구르트 아줌마가 평균적으로 160가구를 방문한대요. 가능한 거죠. 딜리버리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최근에 재밌게 본 게 2019년 가을에 저녁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벽 배송에 전쟁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차별화된 전략을 볼 수 있는 게 주 52시간 그다음에 집에서 자택근무 같은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침에 제품 주문하고 나 오늘 저녁에는 삼계탕을 먹어야지. 그러고 주문하면서 출근하고 저녁 때 와서 동네 어귀에서 만나거나 단지 앞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갖다 주시거나 해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먹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집에 와서 저녁 많이 먹어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저 일을 거의 밤새서 해요. 퇴근은 정시에 퇴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퇴근하니까 우리 팀들이 안 가요, 집에. 그래서 제가 다 퇴근시키고 가요. 근데도 버텨요. 게임 안에 한번 잡히기만 하면.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전략. 기존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자산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의 다음은 얘예요. 이건 거의 전쟁터예요. 편의점. 편의점 4만 개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편의점은 부가 서비스를 다 얹기 시작했어요. 택배 있죠? 또 뭐 있죠? 음식은 기본이고. 예? 금융결제 맞아요. 지로 같은 것들. 또 뭐 있죠? 아, 지로 말고 그 공과금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돈 찾는 CD기가. 아, CD기도 들어와 있고. 또 뭐 있죠? 담배 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꾸 담배, 술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갖지는 마세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조직척으로 깔려 있는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인도에서 그 우리나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쪽에 이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도시 집중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시골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약간만 교외로 나가면. 그래서 그때 한국 기업이 선택했던 전략이 동네 유명한 동네 구멍가게 같은 스팟을 찾아는 프로젝트를 했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사라방처럼 거기 한번 들리는 그런 구멍가게를 조사를 했대요. 그 지역 전체를. 거기다가 택배를 맡겼대요. 그리고 택배 거점을 해결했대요. 그 지역은 오며 가며 밭에 나가도 한번 들려보고 뭐 할머니 잘 계세요? 뭐 바가스 하나 주세요? 이런데 편의점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제가 다루지 않은 하나는 이마트 24시입니다. 익스프레스. 요즘 아파트 단지를 기존에 있었던 미니마트들, 미니슈퍼들이 지금 이마트 익스프레스로 바꿔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도 가끔 들어오죠. 얘하고 얘 접점이. 안 그래도 저희 동네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옆 동네는 이마트 익스프레스가 들어와 있고요. 인프라 네트워크가 겹쳐지는 부분이 한번 오면은 소유에게서 네트워크 망의 전쟁이 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과연 무엇을 얹어서 부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그럼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편의점에 가면 공과금 떨어졌네. 아, 공과금 내야지. 그러면 은행에 안 가고 편의점 갑니다. 뭐 해야지? 택배 붙여야지. 그러면 편의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당연하던 비즈니스 떠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곧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현재 가치로
재해석을 해서 거기 또 현재 변화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전략적 방향을 바꿔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모빌리티. 제가 모빌리티를 요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가 뭐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 돌아가는 거, 탈 것, 비클 이런 것들이 다 개념한 부분이죠. 이제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시들해졌어요. 조만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단계를 이제 상용화를 앞둔 단계를 보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글이 왜 자율주행차 얘기한 건 옛날에 구글의 조용민 부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잠깐 조용해 주시고 구글이 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을까요? 어렵죠? 죄송해요. 자리를 잘못 앉으셨어요. 자, 구글이 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을까요? 제 눈이 작아요. 기억이 안 나요?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거는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건 병 빼고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의 핵심 원인은 인간의 조작 미숙으로 조작 실수로 인해서 즉 인간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다. 구글은 그걸 바꾸려고 했던 거래요. 실제로.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대요. 구글의 전략은 가끔 사람을 쇼킹하게 만들어요. 걔네들은 매출 1000배를 매출을 현재보다 1000배 이상 만드는 프로젝트 그걸 CEO가 짜른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돈만 많이 벌 뿐이지. 그런 개념이 컸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어. 이제는 그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한 건 우버의 우버 에어라는 서비스예요. 소위 얘기해서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용화 서비스가 2025년부터 되고 시범 서비스가 빠르면 올해 아니면 2022년부터 될 거예요. 출퇴근하는 워킹맘인데요. 퇴근했어요. 옥상층에 우버 스테이션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비행 앱 찍고요. 결제하고 그러면 어디 좌석에 대한 넘버를 주고 파일럿 없어요. 드론이라고 보기엔 애가 조금 거대해요. 헬기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얘도. 자 여기서 극명해 보이죠. 너희들은 교통체증 느껴라. 나는 타고 여유롭게 간다. 우버가 보여주고 싶어 한 게 이거더라고요. 가죠? 이거를 드론이라고 얘기하기엔 드론이 많이 쑥스럽죠? 드론의 뜻 아세요? 원래? 드론의 원뜻? 뭘까요? 게으른 수컷벌이에요. 드론의 뜻. 수컷벌. 수컷벌을 드론이라고 해요. 원래. 왜 개가 수컷벌이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걸 문제 모르겠지만 벌. 자 우버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음 넥스트는 뭐냐면요 도시 간의 거리는 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버 에어라는 헬기 택시로 해결하고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전체 그림판에 오면은 자기네 지역에 내렸을 때 이게 하면은 이제 15분 만에 차로 되는 1시간 반 거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서 우버 택시를 타고 가세요. 집까지. 아까 얘기한 레스트 핏 이코노미의 고객 만족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가전박람회에서 우버랑 얘하고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맞춰서 현대자동차가 이거를 상용화한답니다. 2028년에. 그리고 낸 그림이 모빌리티 비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형 빌딩 대신에 헬기 이착륙장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서 출발해서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현대차를 이용하시든지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현대차를 이용해서 가시든지 이런 건데 현대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걸 그리더라고요. 그 남은 것까지도 해결하려고 해요.
전동 킷을 개발했어요. 현대 내장형.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될 거리를 이걸로 해결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벼운 거예요. 제가 9kg인데 나온 것 중에 제일 가벼운데 각오하고 들어야 돼요. 9kg 진짜 힘들어요. 현대가 개발 중인 건 한 5, 6kg짜리 그러니까 들고 와야 되는 거. 5, 6kg 정도. 그러고 해변에서 타는 거죠. 자, 레스트 빗 이코노미의 끝장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남은 거리 500m를 걸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들에 고객의 마지막, 아, 이것까지 누가 해줬으면 하는 것을 현대는 그렸다고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킥보드 업체들이 강남 쪽에 가면은 공유형 킥보드 막 난립이잖아요. 막 세워주고 사실 막 엉망으로 세워지고 막 난리가 아닌데 한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 킥고잉이라는 업체가 가장 커요. 그거에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다들 궁금했거든요. 현대가 왜? 이거 공개되고 나서 알았어요. 얘네가 뭘 그리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 예? 예, 그거는 이제 자꾸 젊은 세상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요. 주 박사님, 우리 세대차 인정해야 돼요. 네. 자, 우리 밀레니엄 세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한 세대차가 있다고 제가 말을 못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간지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사님이랑 똑같은 생각. 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입, 자, 더 대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이용하면 좋겠다. 저거 나올 때 저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욕할 거야 진짜.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라스트 핏 이코노미를 채워넣는 것들의 전략을 하고.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먹힐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들이 최소한 인간의 보행거리를 존중하자는 인간 보행권이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걸어가는데 내 딸에는 버스 타고 오더라고. 아, 남들이 버스 탈 거리를 걸어가세요? 남들이 버스 타는 거리를 걸어가세요? 나는 걸어가는데 예. 내 딸아이는 버스 타고 오더라고. 네. 사이 좋네요. 부녀지간이 아주 그냥.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세요. 강건하신 분이에요. 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스트 빗 이코노미를 거는 스펙트럼까지 나온 게 현재까지 나온 부분이 제가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을 담기는 좀 시간상 어려워서 여기까지 좀 다루고 근데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업체 같은 것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1달러씩만 걸어도 또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 뭐냐면 자전거 폐기된 거 수거한 거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오포라는 업체인데 얘네가 거의 1조 가까이 투자 받아서 중국 전역의 대도시 중으로 이제 특히 대학가 많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유 우리 따릉이 같은 걸 했는데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자전거를 관리에 대한 인원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수리업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운영하다 보니까 투자금을 다 날리고 결국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세탁대학 서비스하는 와시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홈조이, 이게 청소대행 업체거든요, 미국에서. 이 둘은 미국에서 되게 주목받으면서 시작했지만 실패했어요. 이 두, 이거는 뭐냐면 세탁료를 너무 싸게 책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 비용 구조를 못 맞췄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했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 가져다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비스 미국에서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걸 갖고 인용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코스트를 견디지 못했고 홈조이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청소를 누가 대행해주는. 근데 얘네들은 수익 모델도 문제가 됐지만 이상한 이슈도 있어요. 소송에 휘말려요. 기물 파손. 분실. 요즘 청소 박사 한번 써보려고.
이걸 제가 홈조이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서 아니 솔직히 성공을 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자, 장밋빛으로 얘기하고 미래의 모든 게 이거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선택, 우리의 선택, 우리가 그걸 갖고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 무너지고 잊혀져 버리게 되는 부분이 전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